급하게 또 강아지 한 마리 사겠네요. 자, 다음은 사랑에 빠진 뮤지컬 디바 네? 전수경 씨로 가보겠습니다. 아~ 엄마가 쌍둥이셨네. 네, 이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제가 이제 쌍둥이를 갖기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. 사실 만들 때 박기영 씨는 그 3년이 걸렸다고 그랬는데 저는 9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건데 그게 시험관 아이기를 성공을 예, 예. 해서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얼마나 저한테 귀한 아이예요. 네. 근데 제가 진짜 아이들을 한 두 번 놓치고 난 그 기억이 있어요. 정말 7개월 됐을 때였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쌍둥이이기 때문에 이미 만삭의 배를 하고 그렇죠. 있었어요. 5개월부터 7개월 사이에 조금 뮤지컬도 쉬고 이제 갑자기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쉬니까 뭐가 좀 근질근질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태교에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제가 굉장히 그 고스톱을 좋아해요. 치매 예방에 좋다고 뭐 옥장도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. 그 마침 그러더라고요. 진짜 태교에 이 고스톱을 하면 애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한대요. 에이 말도 안 돼. 아니야 진짜 그랬어. 그래가지고 친한 그 대학교 친구들하고 아, 나 이제 좀 한가하니까 우리 모여서 좀 칠까 이러고 이제 그날 모여서 재밌게 이제 치기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우리는 우리 고스톱 팀은 정말 칼 같아. 아무도 뭐 흔들었다 이런 거 안 가르쳐주고 안 알려줘요. 자기가 계산 다 해서 나 흔들고 피바겟 너는 광박 자 끊어 이렇게 판 섞으면 아 너 흔들었는데 이래도 못 받아. 아니요. 판 섞으면 끝이야. 칼 같이 섞기 전에 그걸 다 기억을 해서 내가 다 해야 돼. 약간 야비한 게 그 표시도 못 해요. 이렇게 보통 피를 엎어놓고 나 이러잖아요. 피 엎어놓고 난 흔들었으니까 두 개 엎어놓고 이러는데 이런 거 못 해. 오늘 그런 거 하면 안 돼. 그리고 무조건 기억해야 돼. 딱 땄어요. 그러니까 1년을 치거든요. 보통 1년 주기로. 1년이라는 게 뭐예요? 아, 1년이 뭐냐 하면 월이 있어요. 월. 그래서 1월이 나고 2월이 나고 이렇게 해서 화투는 12월까지 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거를 쫙 하는 거를 1년이라고 해요. 저기 혹시 타짜, 타짜세요? 나중에 얘기해 줄게. 1년을 다 치면 이제 게임이 끝나야 되는데 친구들이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따니까 안 돼, 안 돼. 야, 야, 수경이 신발에 물 버! 이래가지고, 그럼 못 간다는 뜻이에요. 그럼 1년을 더 치자. 그래서 1년을 더 치기 시작하는데, 그때부터 약간 배가 딱딱해지면서, 오래 앉아있으면 딱딱하잖아요. 맞아요. 뭉치잖아요. 이게 뭉쳐요. 그래서 얘들이 좀 불편해 하는구나. 이게 느껴졌어요. 근데 네. 거기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잊었죠. 아픈 것도 있고, 이제 2년을 마저 쳤어요. 네. 딱 정산을 하니까, 역시 좀 괜찮은 성적에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. 잠을 잤죠.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소변을 봤는데 변기가 완전 새빨간 거예요. 하열. 네.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. 정말 새빨간 거예요. 굉장히 예. 위험한 상황이죠. 그래가지고 일단 동네 병원으로 막 갔어요. 심각한 얼굴로 나한테 그러는 거야. 이게 아무래도 조산을 하실 것 같으니까 빨리 큰 병원으로 옮기시라고.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막 눈에서 이렇게 돌았어요. 그리고 막 택시를 막 잡아타고 그냥 아산병원으로 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서 이성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보통 아이가 7개월이면 몸무게가 1. 몇 킬로로 늘어나요. 네네. 근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배는 이만해도 두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죠. 1kg가 채 안 될 때예요. 그렇죠. 900 몇십 그램 나올 때예요. 그러니까 제가 또 책은 다 읽었으니까 7개월에 조산을 할 경우도 있는데 아이가 몸무게가 1kg 미만이면 생존 확률이 10%인 거예요. 그렇죠. 너무 저체중이니까. 그러니까 저는 그 죄책감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하나 더 걱정되는 건 병원에 막 도착하면 막 그럴 거 아니에요.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저기 하혈을 하셨습니까? 제가 코스도고 치다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그러니까. 정말 너무 그 죄책감이 이 아이들을 잃으면 내가 남편 이랬다가. 뭐 정말 모든 가족들에게 어떻게 그렇죠. 얘기를 하나 싶은 거예요. 지금이야 저희가 뭐 결과를 아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. 그러고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네. 정말 다행히 저한테 그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. 다행이다. 너무 급하니까. 대중다행이네요. 너무 급하니까 그 질문을 안 하고 일단 빨리 중환자실로 가야 된다고 해서 임산부 중환자실로 옮겼어요. 진짜 쌍둥이 이제 어떻게 얘들이 살아있는지 심박 이거 체크하는 거 붙이고 네. 배는 이만한데 또
이게 근육이 수축이 되는지 이제 수축이 오잖아요.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수축이 오는지 보는 막 그래프를 막 하고 링거를 막 꽂는데 거기 이제